해창 막걸리랑 지금 좀 배가 불러서 편육이랑 그냥 간단하게 일단 먹다가 배고프면 밥을 먹던가 하려고요. 해창 막걸리 진짜 맛있어. 이거는 방금 신시아 갔다가 사온 거. 12도짜리. 12도짜리. 12도 여기 12도 맞지? 아, 이거 12도짜리. 이거 진짜 맛있어요. 엄청 오랜만에 막걸리.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이거 맛있을까? 어때? 아 근데 어저께 영화 본 거 있잖아 우리 김은. 임팩트가 없어서 그런지 아 재미가 없어서 그런지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사람이 되게 다리 힘들고 그런 거는 다 삭제하잖아.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 충분밥은 다른 거 맛있어 그치? 응. 그럼 근데 여기 막걸리 안 있어. 응? 먹을 수 있겠어? 나 먹고 싶어. 먹고 싶은데 마음대로 잘 안 돼? 배가 불러. 무슨 소리야 지금. 내리지 마. 그래. 에이식? 난 고이식 난다. 맛좀 먹으려고 안주를 새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주가 좀 뭔가 마땅치가 않아 이상하게. 그래서 오늘 이거 굴무침 주문한 거 있어요. 굴무침 이거 너무 맛있어 진짜. 쪽배기 먹고 싶어. 큰 이파리 먹고 싶어. 뭐가 더 맛있어? 쪽배기가 맛있어. 지금 왜 불러봤어? 근데 이거 굴에 먹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조금 하자. 굴에 먹기 너무 크잖아 다른 건. 응응. 그치? 응. 굴이랑 배추랑 먹는 거는 제가 좋아하고요. 이런 순두부 같은 거 이렇게 저런 거는 남편이 좋아하고. 바보가 죽여? 응. 나이라한테 크는 게 좀 커. 별로지? 아니, 너무 고급스러워 보이는데? 와. 무슨 맛인데? 미치니까. 불 냄새. 막걸리를 먹고 잤는데 오늘 주말이니까 내가 해야 되긴 해. 오늘 진짜 너무너무 힘들어. 죽을 뻔했어 일어나는데. 머리가 깨질 것 같아서. 류영이 혼자 되게 잘 놀아줘가지고 옆에서 저희 둘 다 그냥 뒹굴고 다니고만 있어요. 혼자 되게 잘 놀고 있어. 아 다행이다. 오늘 흰 마라맛이었으면 진짜 토했을 수도 있어. 죽음이야. 아유,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먹었지. 아유. 막걸리는 역시 더른 놈이구나. 머리가 깨진다. 그치 류영아. 류영아 너는 컨디션이 좋아 보이는구나. 어, 너는 컨디션이 좋아.
이제 얼른 먹고 다음 주에 먹자. 완벽한 표정이다. 완벽해. 이거 뭐야? 미영아 찾아. 미영아 미영이 아이 재밌어. 아이 좋아. 아이고 좋아. 우영이 이제 잘 시간이야. 대박. 오늘도 파티다. 우후 파티다. 토마토 계란볶음밥 토달토달. 토마토 계란볶음밥을 토달밥이라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토마토 달걀에서 토달밥이랑. 이거는 제가 옛날에 한번 마라 집게 게다리, 집게 게다리로 만든 마라 게다리 그 볶음 거기서 먹은 적 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이렇게 해서 성대한 식사 함께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이거 근데 고수가 들어가야 맛있어. 아, 고수가 들어가야 맛있다고? 어, 그래야 그 맛이다. 아, 그래? 나머지 야채들, 막 오이 막 다 넣어. 응. 어차피 다 몸이 좋은 거니까. 이거 너무 맛있다. 다음에 마라로 된 가리비도 먹어야지. 그거 맛있다. 이거 맛있지. 오장육인가? 김감실이야. 이거 약간 고기 넣을 때 소스 있잖아. 밑에 국물 같은 거 그거 좀 넣어서 약간 간 맞춰. 오늘이 10월 날짜 하는 거 또 몰랐어. 오늘이 10월 31일 할로윈인데 사실 저희는 할로윈을 챙기는 세대는 사실 아니니까 그 이용이 잊혀진 계절이잖아요. 오늘은 성공. 맛있어. 지금 이태원 난리 났겠지? 우리 지금 가지도 못해. 못 안 끼워줘. 멋진 멋짱이 아이들이 멋들어지게 옷을 입고 춤을 멋들어지게 춤. 척척척. 그날의 쓸쓸했던 계절은. 자기 지금 그거 먹고 좀 신나 보인다. 제 생각에 고수는 신이 우리에게 주신 식재료인 것 같아요. 고수가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얘네들께서 가장 행복해 보이는. 아. 너무 맛있다. 너무 잘 어울려. 역시 역시. 역시는 역시구만. 기분이 아주 좋아 보이는구만. 신나리셨스. 신나리셨스. 아, 너무 좋아 보이는구나. 우영이가 분위기를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이제 알겠다. 주말 마무리를 맛있는 음식과 함께 흡족하게 하고 있습니다. 신나리셨스. 태연이 아주 신남. 지금 아주 초음. 매우 초음. 지난주였나 그때 백신 접종을 다 맞았어요. 2차까지 맞았는데 1차 때는 저희가 별로 뭐 아픈 건 없었는데 어디서 듣기로 2차가 좀 아프다고 해서. 근데 저희 둘 다 되게 쫄뽀인데
그날 이제 남편이 맞고 오더니 어? 막 아무렇지도 않은데? 막 그러더라고. 그날 자는데 새벽에 갑자기 그 용수철처럼 갑자기 일어나더니 침대를 여기 보여줬고 이러고 지금 무슨 넋이 나간 사람처럼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저도 깨서 무슨 꿈 꿨어? 왜 그래? 했는데 대답을 한마디도 안 하고 아 진짜 너무 그때 너무 무서웠어. 혼자 막 중얼중얼 뭐예요? 진짜 홀린 것처럼 왜 이렇게 덥지? 막 이러고 그러다가 가슴이 답답해 막 이러고 이 말을 계속 중얼중얼 반복하는 거예요. 옆에 내가 사람이 있는데 내가 안 보이는 것처럼 그때쯤 내가 이제 내가 그 소름이 끼치더라고. 무서워서 온도계 온도계 막 이러면서 막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아 우리 오늘 보일러 틀었잖아 그랬는데 아 보일러 틀었어? 그러면서 브라운 체온계 저희 체온계 쓰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착착착 열쇠 보고 그 새벽에 일어나서 저희 그거 애기용으로 샀는데 저희가 애기가 그거 재본 거 토탈 다섯 번도 안 되고 저희가 잰 게 한 사람 딱 한 500번씩 잰 것 같아요. 저희 그 건강 염려증 같은 거 있어가지고 너무 놀랬어. 그러고 나서 저 며칠 뒤에 맞을 때 됐는데 나도 막 아 나는 그런 거 긴장 안 한다고 아 뭐 애도 아니고 왜 그러냐고 했는데 그 이제 맞는 날 새벽에 주사 맞는 악몽 꺼가지고 땀이 흥건하게 새벽에 계속 뭐 목에 누가 주사를 목에 누가 주사를 꽉 은 무서워. 여기 자기 근처에 있었는데. 아, 왜 내 발 때려? 나 안 보이지? 그렇고 요원스럽게 다니는데 있겠냐? 내가 목이라도 숨어 있겠다. 나한테 두 개 문제 있다. 도착 3번 버스가 잠시 도착합니다. 루영아, 오늘은 제가 혼자서 루영이 씻기고 재우고 해야 돼요. 그래서 집 오자마자 바톤 터치하고 남편은 친구 만나러 나갔어요. I say ho, you say 대기, 포대기, 포대기. 포대기가 어딨지? 나도 포대기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너무 힘이 든 하루여가지고 지금 정신이 없어서 약간 진과 맥이 쫙 빠지는 그런 날. 하지만 오늘은 금요일. 아까 점심 먹을 때 요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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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카롱이다. 너무 소중해. 오늘 진짜 빡셌는데 먹고 힘을 내서 류현이 씻기고 재우고 저도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맛있겠다. 오늘 제 픽은 가리비회랑 물회랑 아 이렇게 두 개만 시켰는데 서비스로 꼬막찜 조금 왔어요. 가리비회를 일단 좀 먹을게요. 와
진짜 너무 맛있다. 초장이 필요가 없다. 진짜 맛있다. 나중에 훌륭한 어른이 되면 전복, 가리비 이런 거 돈 걱정 안 하고 싸놓고 먹고 싶어요. 이렇게 탑다들이 바바바박. 아, 그럼 지금 겨우 안 되는데? 진정해. 제 마음이 얼마나 급한지 보이시죠? 이거 이것도 와, 제가 진짜 고이고이 모셔놨었어요. 이거 언젠가 내가 정말 좋은 날 듣겠다. 완전 미친 노라방 쓰네. 아, 이 맛이다. 청춘의 맛. 너무 부드러워. 아니 어떻게 이렇게 부드럽지? 갈비는 회지 회. 회랑 너무 잘 어울려. 사실 이거 기다리면서 눈이 막 감겼거든요. 아, 근데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다. 오늘 금요일 너무 수고하셨고요. 너무 수고했다 내 자신아. 우영아, 우영아, 왜 잘 자놓고 왜 그래? 우리 어디 갔다 왔게? 우영이 두 시간 넘게 잤지롱, 두 시간 넘게 잤지롱. 우영아. 이거 이거 잘 잤어. 어, 여기 밥 먹는데 집중해야지. 에. 야, 우영아. 어허, 밥 먹는데 집중해야지. 야, 웃지 말고. 합. 왜 이러고 먹고 있죠? 응? 손 들고 먹고 있네. 어이 말랐겠니? 배가 너무 부려. 기분이 불쾌하다. 한평생 메르치로 살아온 소식좌. 이런 기분 처음이야. 자자, 먹방러랑 사는 기분이 어떠냐고. 아, 내 자신을 배고게 먹은 내 자신이 한탄스럽다. 지금 한 시간 넘게 뭐 지금 저 아예 앉아갖고 저러고 있어요. 아. 잠을 못 자겠대요. 배부른 느낌 불쾌해서. 아, 너 배부르다고 난리 쳐가지고. 바로 찍힌 거야.
아, 진짜 사야지. 안녕, 안녕하세요. 아, 이거 카메라 처음 써보는 거여서 약간 어색하긴 한데, 오늘 저는 퇴근하고, 이제 좀 각자 할 일을 하다가, 이거를 밤에 이유식을 해놓고 잠을 자야, 그 다음날 아침에 식혀져 있는 거를 조금 데워서 애를 먹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약간 며칠 미루다가, 이건 제가 하기로 했습니다. 쌀미음은 쉽대요. 이거 보고 따라 할 거야. 제가 이거를 잘 봤거든요. 지금 뭐, 저 굉장히 지금 에너지가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 오케이. 이게 뭐라고 이렇게 떨리는구만? 저는 저 지은 것 같아요. 어떡해. 지금 시간은. 저 지금 이유식 만들고 있었는데. 거의 진짜 저희 그 공포영화인 줄 알았어. 파라노말 액티비티. 거의 그, 이거 공포영화 그 자체예요. 이거 너무 무서워. 아기 보고 공포영화라니. 아기가 무서워? 아기는 귀여운 거지. 제발 자라. 되는구나. 대박. 닿는 일 확대한대. 유 테이블인 거 이거 세팅하고 있었거든요. 이거 세팅했고. 아이. 살면서 흰쌀죽 한 번도 안 만들어 봤는데. 자기야, 먹어봐봐. 자, 내가 만든 거. 어때? 미음이구나. 아무것도 안 한 거. 그 쌀가루를 한 거. 이제 내일부터 류형이 이거 먹어. 나 흰쌀죽 처음 해봐. 어떻습니까? 맛있다. 달아. 우리 짜파게티 먹을까? 왜? 야옹야옹야옹이 야옹이 또 왔습니다. 왔어요. 자자자자 자자 짜파게티 먹고 싶은 사람 저요. 내가 올 줄 어떻게 알고 있었지? 두 개 한 거야? 두 개 했어. 두 개고 계란 어떻게 알고? 계란 하나 넣었어. 내가 먹을 줄 어떻게 알았어? 그건 몰랐어. 역시는 역시다. 너무 맛있다. 어때 어때? 너무 맛있어. 미쳤지? 야, 약간 꾸덕꾸덕한데 이 맛에 먹는 건가 봐. 여기 아까 치킨 먹었는데 왜 이렇게 배고프지? 몰라. 이것만 되면 계속 그래. 이상해. 이상하지? 나는 원래 촉촉한 거보다 이걸 좋아해. 이상하게 이 시간에 배고파. 내가 또 밤에 잠을 또 너무 싫은 기분이라고. 이제 슬슬 익숙해질 때가 됐지? 이제 좀? 그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까? 나 따라와. 그 길을. 내가 이거 다 닦아놓은 길이다. 많이 먹었네. 나 많이 먹었어. 큰일 났다 이제. 또 잠 못 자고 괴로워하겠구만. 나약한 민감. 배워가야 돼. 그 운명을. 지금 첫 시도. 이게 안 움직여. 같이 먹어야지 따라하려나? 밥을? 아이고, 아이고, 하하하하하하.